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HMM 또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뭐 이전에 뭐 워낙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호황이 오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주가가 많이 눌렸던 거는 이제 5월 초부터 6월까지 운임 지수가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당연히 가파르게 오른 만큼 하락폭도 깊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2,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전만큼 못하지 않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계속 존재했는데요. 이 바닥을 짚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운을 보실 때는 이제 PDI 지수죠. 발탁 운임 지수랑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HMM 컨테이너 관련 이제 해운업을 하고 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봤었는데 이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거의 신고가를 달성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제 리스크 부분에서 이제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전에 이제 고점에 있던 매물대가 많이 소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딛고 이제 4만 원에서 반등에 성공하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끌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하방이 맞대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바닥을 딛고 주가가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동종 업종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HMM의 주가가 비싸다고 물어보냐면은 이제 비싼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PER 지수를 봤었을 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전에 오히려 펜오션보다 주가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 차트상 봤었을 때도 지금 바닥 세 군데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직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즉 위쪽에 매물대가 없다. 즉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이제 HMM 같은 이제 매각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현대가 됐든 이제 포스코가 됐든 유수의 대기업이 HMM 인수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재료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시초가에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뚫고 이제 5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4만 원 보고 있는데 4만 원이라는 건 이전에 바닥 찍었던 그 자리인데 고개를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운임지수의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과 함께 이번 눌림목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8일 고점이 51,100원이었는데 충분히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지 라인이 4만 원 정도입니다.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일지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테크 언급드린 이후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급등력이 나왔다가 다시금 또 주저앉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접근했던 게 저평가 메리트와 그리고 LG마그나 출범으로 내서 마그나 협력회사로 접근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7월 1일 날 LG마그나 협력사 출범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매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혹여 여기서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네. 4,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신규 접근도 이 5,150원부터 4,700원 정도 자리까지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수익격으로 끌고 가신다면 다시금 한 6,000원대까지 급등력이 나타나면서 또 한 번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 부근에서 멈춰있는 모습인데 보유 가능하고 또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자, 내일장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서진 오토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에코플라스틱이 상당히 급등력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서진 오토모티브가 이 에코플라스틱의 지분을 27.4% 정도 보유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나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게 한 595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별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매출은 일으키지는 않지만 연결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자산가치 지배자본총계가 727억입니다. 근데 727억 대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실적도 이번 1분기 그동안 한 4년 연속 좀 별도 기준으로 좀 적자를 내다가 이번 2021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대기아차의 그 납품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성장성 감소로 인해서 또 중국 법인 쪽이 상당히 많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같이 하향 국면을 겪다가 이번에 자동차 구동품, 이 클러치 디스크나 커버,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파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용 감속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략 775억의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동계 부품까지도 만들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를 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1차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3,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찍어줄 것 같고, 돌파한다면 5,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전기차용 부품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에 더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오늘 3,045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3,650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